자, 30번 해볼게요. 자, 30번 문제는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수 있는 치역이 결정되어 있는 함수의 개수예요. 치역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 원소 모두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 또는 두 개가 빠져있는 상황들을 제거해야 돼, 그죠? 원래 같으면, 이 문제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그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의 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 제거해야 되는 상황을 제거해 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게 잘 만들어준 문제이기 때문에, 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라는 원소, X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3, 4, 5이고, X에서 X로의 함수 F에 대하여 F의 치역을 F의 치역을 A, 합성함수의 치역을 B라고 하겠다. 자, 그럴 때, 종이 조교들은 왜 웃고 있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NA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거나 2개이거나 하나다라는 뜻이고, 케이스를 나눠서 NA가 1인 상황부터 한번 해볼게요. X에서 X로의 함수 F, 그리고 얘도 F. 같은 F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결정이 되면 뒤에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죠. 자, X에서 X로의 함수 F 원소 적어놓고 볼까요? 자, 이때 가 조건을 보시면 NA가 1이다 먼저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뽑아. 곱하기. 자, 그게 1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NB가 NA랑 같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치역의 치역이 F 치역의 원소의 개수랑 같다라는 건 이거 자체가 치역이란 뜻이죠. F of F 치역. 그러니까 1이 1로 가야 돼라는 게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F of F 치역은 그대로 1이어야 되니까 내가 뽑을 필요가 없어.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야. 얘를 뽑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 1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F of F 치역이 1이라는 건 1이 1로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 근데 사실 이건 치역이 하나밖에 없어서 갈 수밖에 없지만. 자, 그러면 나머지 1은 1로 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 2, 3, 4, 5를 대응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함수를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다 조건을 봤더니, 이렇게 열심히 했으나, fx는 x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될 순 없어. 오케이.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는 갈수 있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로 와야 돼, 1은. 그래서 이건 안 돼. 케이스 땡이라는 거죠. 자, NA가 2야. 첫 번째 케이스 열심히 했으나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첫 번째 케이스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연습 게임이 돼줘요. 연습을 한 어떤 그런 그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X에서 X로 다시 해볼게요. 1, 2, 3, 4, 5. 자, NA가 2니까 이번에는 F 치역을 5개 중에 2개를 뽑는다. 그래서 거기에 2개가 1, 2로 뽑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 조건에서 NB가 NA랑 같애라고 돼 있어. 그 F of F 치역은 F 치역의 부분 집합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개수가 똑같아. 그럼 같은 집합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얘가 뽑혀야 돼. 그래서 이 치역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역시 한 가지인 거야. 가 조건에서 F 치역을 뽑고, 나 조건에서는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부분 집합인데 같은 개수야? 그럼 자기 자신이 다시 F of F 치역이야. F 치역과 F of F 치역이 같은 집합이야. 라는 것이 가, 나까지 이어지면서 결정이 돼버려. 그렇다면 1, 2로서 같은 집합이야. 그 말은 1과 2가 1과 2로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다 조건을 보니까 1, 2는 자기 자신으로 갈 수가 없어. 그렇다면 꼬여서 가야 돼. 1은 2로, 2는 1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마지막으로 3, 4, 5가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서로 다른 두개중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뽑아 3, 4, 5에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 여기만 결정하면 자동으로 F기 때문에 결정이 같이 될 거다. 조건 주어진 NA 결정, NB 결정, 그리고 대응 규칙을 가지고 조건 순서대로 따라가면 문제가 풀려요. F 치역 결정, F of F 치역은 같은 개수여야 돼, 자기 자신이어야 돼. 그대로 결정, 그리고 대응 규칙이 다 조건에서 꼬여서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NA가 3.
자, NA가 3이야,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같은 논리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 마찬가지 A 조건. 그 중에 하나. 그러면 나 조건, A 조건, 네, A에 대한 조건, 그리고 B에 대한 조건 한 가지. 됐죠? 자, 그리고 1, 2, 3이 1, 2, 3으로 갈 때 다 조건. 1, 2, 3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숫자로 가야 된다. 1, 2, 3이 어디로 갈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대응될 수 있는 숫자. 자, 대응되는 숫자들을 어디로 갈 거냐 결정을 해보면 1이 갈 수 있는 첫 번째는 2 또는 1이 갈 수 있는 두 번째는 3으로도 갈 수 있죠. 1이 2로 갔으면 3을 2가 그리고 3은 1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네, 2, 1 이렇게 가야지만 1, 2, 3이 대응될 수 있는 건 2, 3, 1로 가거나 이렇게 이렇게 대응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된다. 이게 사실 간접 범위에서 순열을 배울 때 우리가 했던 교란 순열 또는 완전 순열이라는 구종교과 공통으로 들어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 정도면 세워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출제된다는 거. 네 개나 다섯 개가 교란 순열을 일으킨다 그러면 네 개가 아홉 가지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있을 거야. 그죠? 네, 특별히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OC3 곱하기 1. 한 가지로 결정. 그 다음 대응 규칙이 1, 2, 3이 1, 2, 3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값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됐죠. 그 다음 4, 5를 대응시키자. 4, 5는 서로 다른 세 개를 중복 허락해서 두 번 뽑아 4, 5로 대응시킨다. 왜 여기를 3파이 2라고 굳이 표현하냐면 저기가 중복 순열이라는 개념으로 살지 않으면 직접 출제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중복 순열이라는 게 결국은 고배 법칙으로 해버리면 제일 편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복 순열이라는 개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과정에 넣는다는 건 이 중복 순열을 아주 깊이 있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고배 법칙으로도 해보고 그리고 중복 순열의 정의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고 항상 직접 출제 범위에 있는 모든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습관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알겠죠? 그리고 이 여덟 문제에서 6평에서도 그랬고 9평에서도 그랬고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강력한 사인은 그거 같아요. 누구든지 포기하지 말고 해라 하면 여덟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다. 확률과 통계에 어마무시한 그런 킬러를 출제하지 않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확통은 여덟 개 다 맞추는 걸로 약속하시고.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